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13절까지 같이 찾으셨으면 봉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관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만 3천 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어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지 말자니 넘어질까 조심하라.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를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을 우리 모두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의 삶은 믿음의 삶이어야 하고 우리의 삶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뭔가 혼자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내가 처한 상황이 항상 그냥 내가 처한 상황이 나 혼자서 씨름하는 상황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로 부르셨고요. 그래서 내가 어디가 있든, 미국에 있든, 한국에 있든, 또는 캐나다에 있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시공간을 초월해서 한 영으로 함께 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은 온 세계를 통틀어서 믿음의 사람들은 그 믿음의 길을 함께 간다는 거예요. 그들이 겪고 있는 환경과 상황은 다르지만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가는 길은 함께 가는 길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고린도전서 10장에 나타난 말씀을 보면 말세를 만난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이 다 뭐라 그랬어요? 본보기가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말세를 만난 우리를 이 본보기인데 무슨 본보기? 우리를 깨우치기 위한 본보기. 깨우치기 위한 본보기란 얘기는 우리의 삶에서 그 어떤 일이 일어나도 이러한 자와 같이 되지 말라는 말이죠. 이 말씀에 깨우쳐서 이와 같은 자가 되지 않아야 되고, 진실로 이것이 두 종류의 본보기가 우리 앞에 분명하게 보여지는데, 하나는 믿음의 사람이고, 다른 하나는 멸망받은 자들의 본보기라는 거예요. 끝까지 끝을 마친 자의 본보기고, 끝을 마치지 못하고 중도에 타락한 자의 본보기라는 거예요. 우리는 끝까지 가야 합니다. 끝을 맞춰야 돼요. 그 끝이 어디예요? 가나안 땅. 그 끝이 어디예요?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질 곳. 그 끝이 어디예요? 다윗 왕이 세워질 때까지. 그러니까 이것은 여러 가지 의미로 우리에게 다가오는데 하나는 내 안에 다윗 왕이 되신 우리 주 예수님이
왕으로 좌정하시고 우리를 통치하시고 온전히 이것이 성전이 되어져서 성전으로 지어져서 솔로몬 왕이 우리의 통치자가 될 때까지예요. 두 번째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몸된 교회로서 거룩하고 정말 흠도 티도 없는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워져서 공중에서 우리 주님을 만나는 그 거룩한 어린 양의 신부로서 준비되어질 때까지예요. 아멘. 그 세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히 이루어질 때까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어디서 이루어져요? 내 안에서 이루어지고 내가 사는 이 나라에서 이루어지고 온 세상 가운데서 그것이 이루어질 때까지라는 거예요. 아멘. 그럴 때까지 주님은 이것을 우리가 이 이스라엘의 출애굽한 과정 속에서 발견해야 되는 것을 그럴 때까지 주님은 끊임없이 뭘 하는 거예요? 걸러내신다는 거예요. 걸러내시는데 그 걸러내심이 힘들고 어려운 길을 갈지라도 끝까지 어떨 때까지 걸러내세요? 믿음이 온전히 서서 정말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그분의 거룩한 나라가 될 때까지 그것을 하신다는 거예요. 첫째는 내가 거룩한 나라가 될 때까지. 더 나아가서는 우리 나라에 우리 민족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어질 때까지 온 세계가 그렇게 될 때까지 하나님 그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일을 할때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사용하세요. 그 모든 것들을 사용하시는데 오늘 이 말씀에서 제일 은혜가 되는 것이 뭐냐면, 모세에게 속하여. 우리의 가는 길은 이스라엘이 모세에게 속하였다고 말하는 것처럼 우리의 삶은 예수님께 속하여 가는 길이에요. 예수님께 속하여. 그래서 어떤 사람은 누군가의 등에 업혀서도 가고, 안겨서도 가고, 그저 어린아이들은 그렇게 갔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서 그 길을 가는데 누굴 따라서? 그냥 아무것도 몰라도 그 부모를 따라서 가고 이웃의 아저씨를 따라서 가듯이 우리는 아무것도 몰라도 정말 믿음의 선진들이 간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거기에 가장 우리 앞에 예표로 우리 앞에 가신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거죠. 아멘.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앞에 분명하게 앞에 가시면서 그 앞길을 보여주셨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그 모든 여정을 가면서 나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그들에게 정말 우리 눈앞에 확실하게 보여준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앞에 가는 그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가는 그 길에 너희들은 2000 큐빅을 떨어져서 가라는 거예요. 멀리서 보고 방관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정확하게 그 길을 볼수 있는 거리에서 가라는 거예요. 왜? 그 길은 우리가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길이기 때문에 그 길은 분명하게 분별하면서 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 길은 그 앞에 간 사람들이 어떻게 가는지를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이 우리에게 2000 큐빅을 떨어져서 가는 자의 그 본보기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또는 그 믿음의 선진들이 열두 사도들이 또는 이스라엘의 그 백성들이 어떻게 그들의 길을 갔는가가 이 성경 속에 나타나 있고 이것은 우리에게 본보기가 되었는데 말세를 만난 우리에게 본보기라는 거예요. 아멘. 그 말은 끝이 다 됐기 때문에. 끝이 다 됐기 때문에 이제까지는 모르고 살았어도 이제부터는 알고 가라는 거예요. 끝이 다 됐기 때문에 어디? 요단강 곧 건너서 곧 가나안 땅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한 걸음도 실족하지 않게 보고 가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그 시기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속에서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라고 말하고서요. 그 걸음을 알고 가야 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말하고 주님과 함께 신앙생활을 한다 이렇게 말하는 때 오늘도 찬양처럼 날마다 날마다 걸어가는 거예요.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이 시간이 똑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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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간이 가는 이 시간을 우리가 그분과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건데 이 걸음은 그냥 죽음으로 가는 길이 아니라 뭐예요? 영원한 영생으로 가는 길이에요. 어떤 사람은 심판으로 가는 길을 살고 있어요. 우리는 영생으로 가는 길을 사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매일 살아나야 되는 거예요. 소망이 부활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이 땅에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백성이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때 그들은 목적지가 가나안 땅이었고 약속의 땅이었었어요. 우리의 정말 이 삶의 걸음걸음도 목적지가 분명해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목적지가 분명하십니까? 하늘에 그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 그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우리의 목적지예요. 그것은 젖과 꿀이 흐르는 곳인데 이 땅에서는 예수 그리스도 몸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아멘. 우리의 걸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들어가서 그분과 온전히 하나 되는 거예요. 완전히 하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하나 되는 그 길은 바로 그분의 통치가 온전히 나를 완전히 지배하는 거예요. 말하는 거예요. 그게 나라로서 세워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요한복음 14장 1절로부터 3절까지 주님이 그 내가 너희가 처소할 집을 준비하러 간다 그럴 때 그 집이 하늘에서 지어지는 거지만 동시에 이 땅에서도 지어집니다. 이것을 여호수아서에서 어떻게 표현하고 있어요? 요단강을 건널 때 제사장이 선 그곳에서 돌을 하나씩 지파마다 어깨에 메고 나아가서 그 바로 그 밟은 가나안 땅 길갈에 그것을 12개를 쌓게 하시고 또그 제사장이 섰던 그곳에 12돌을 쌓게 하는 거예요. 동시에 똑같이 돌 12개를 쌓아요. 어디와 어디? 요단강 제사장이 선 곳과 가나안 그 정착해서 첫 번째 발을 디디고 길갈로 이름이 불려진 그 땅이에요. 이게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문을 여신 그곳에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아멘. 이 땅, 예수가 밟은 땅, 주님의 발등상이 된 땅, 이것이 그냥 땅이 아니라 이 땅은 바로 뭐예요? 우리가 천국으로 들어가시는 문을 연 땅이에요. 이것이 십자가예요. 그래서 거기에 교회에 그 돌이 세워진 거예요. 근데 이 돌은 뭐예요? 초석 12돌이에요. 그쵸? 성전에 대해서 기록된 말씀을 보니 그 기초석이 12개가 놓였는데 12 기초석이 사도들에 의해서 세워진 12돌인 거예요. 아멘. 그 사도들이 세워진 기초석 위에 뭐가 세워졌어요? 문이 세워졌어요. 근데 이 사도들은 누구에게 속한 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자예요. 그러니까 아, 이 문이 바로 그 열두 초석이 되어지고 그곳에 문이 세워진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어지시고 그분이 이 성전의 주 하나님 거룩한 씨가 된 것을 그들이 알고 믿고 십자가 길을 간 사람들이 그 문의 초석이 되어진 거죠. 왜 이스라엘 열두 지파가 초석이 안 되고 왜 사도들이 초석이 되었느냐? 이스라엘 열두 지파에 의해서 주님의 율법이 시온에서 나왔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 나왔지만 그것은 예표요 그림자요 정말 진짜 참 문이 되어진 분은 바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이거든요. 그 열두 사도들은 바로 십자가에 죽으심과 그가 우리의 그리스도 되심과 그가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이 되신 것을 증거한 자들이에요. 그것을 믿는 자들이에요. 자, 그들에 의해서 유대인들도 이방인들도 다 그 성전에 들어갈 수 있게 하였기 때문에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 그 사도들에 의해서 온 땅에 전파되었기 때문에 문이 될수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기초석이 열두 사도가
기초석이 된 거예요. 그 기초석 위에 문이 세워진 것이고, 우리 모든 자들은 바로 그 열두 사도가 외친 그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 그분은 우리의 주 되시고, 우리의 그리스도시고, 그분은 부활하셨다. 그리고 다시 올라간 그대로 우리에게 오실 거라는 이 메시지를 그들이 전파했는데, 그들이 자기 힘과 자기의 노력이 아닌 성령님의 인도함을 따라서 그것을 전파했기 때문에 기초석이 되어질 수 있었던 겁니다. 그문 밖에는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없는 거예요. 그 어린 양 보좌라고 표현되어지는 하나님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거기에 선 곳에 기초석이 세워진 거예요. 근데 그 언약궤를 짊어진 사람들이 혼자 짊어지지 않았어요. 동서남북. 이 앞뒤 네 것에다 중간에랑 모두가 합력해서 함께 짊어졌어요. 열두 사도가 함께 그 복음을 짊어졌고, 그래서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 말씀이신 보좌에서 언약궤로부터 그들을 지배하고, 그들이 그곳에 선 곳에서 언약궤가 들어갈 수 있는 문이 열린 거예요. 아멘. 근데 열두 또 어디에 있어요? 길갈에 세워졌어요. 이 길갈이라는 의미는 뭐예요? 애굽의 수치가 굴러갔다라는 의미예요. 애굽의 수치가 굴러갔다라는 이 의미 속에서 무엇이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이, 거룩한 성전이 세워지게 되었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 길갈에서 이루어진 바로 뭐로? 할례로 말미암아 세워진 거예요. 그 이전에 이스라엘 하나님의 약속을 가졌던 자들이, 애굽에서 할례 받았던 자들이 다 죽었고, 그랬죠? 또 광야 가운데 할례를 받긴 했지만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가운데 할례를 받았던 자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 할례 받지 않은 자들도 있었어요. 그러면 할례 받은 자들은 영적으로는 그 유대인들이라고 표현된다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은 누굴까요? 이방인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할례 받았던 이스라엘인이나 할례 받지 못한 이방인들이나 모두가 다 같이 가나안 땅의 그 곳에서 다시 그 할례를 받게 되는 할례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 할례가 골로새 2장 11절 말씀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할례라고 말해요. 아멘. 유대인도 이방인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받으신 그 십자가의 할례를 반드시 받고, 반드시 그 할례에 하나가 되어져야지만 그 다음에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육체 옷을 벗고 보좌로 올라가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가 되셨기 때문에, 그때부터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지는 일의 시작이 이루어진 거예요. 이것이 구약에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진리예요. 누가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일했어요? 바로 사도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증거하게 하고 외치게 하고, 이땅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교회가 세워지게 했지만, 실제로 이땅 가운데 세워진 교회도 뭐예요? 본복이에요. 요단강에 세워진 돌도 본복이에요. 아멘. 무슨 본보기? 강이 갈라진 본보기. 강이 갈라진 본보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은 강이 갈라진 본보기예요. 무슨 강?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이 땅의 말씀이 다른, 빛과 어둠이 다른, 생명과 사망의 다른, 그 분명한 그것이 갈라진 것이 바로 그 자리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반드시 이 모든 것이 분명하게 갈라졌어요. 아멘. 갈라진 것을 그들에게 본보기로 준 것이 열두 돌이에요. 본보기로 준 것이 바로 사도들의 죽음이지만, 그 앞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본보기고, 사도들의 죽은 것이 본보기고, 계속해서 그 본보기는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냐? 물이 갈라져서 그들이 마른 땅을 걷듯이 걸었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아멘. 홍해도 갈라졌는데, 요단강도 갈라졌는데, 이것은 반복의 역사예요. 근데
말세를 맞는 우리에게 확실하게 다시 보여주는 본보기인 거예요. 완전히 분리되어야 되는 거예요. 절대 분리되어야 되는 거예요. 애굽과 광야가 분리된 것처럼 요단강을 건너야지만 분리가 완전히 되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나서 확실한 할례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부터 예수님이 우리의 온전한 주가 되어지고 통치자가 되어져서 정말 온전한 가나안 땅이 하나님의 나라가 될수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그 가나안의 족속을 다 내어 쫓아야지만, 그리고 다윗이 왕권을 확립해야지만, 그리고 솔로몬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져야지만, 그것이 온전케 되어지는 거라는 거예요. 이것이 이땅 가운데서 우리에게 요구되는 일이고, 이것은 곧 하늘에서도 지어지는 일인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이 땅과 하늘의 일은 하늘에서 지어지는 지금 동시에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아멘. 근데 어디서 일어나고 있어요? 십자가에서. 갈라진 땅에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문으로 들어간 자들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밖에가 아니에요. 밖은 어디예요? 요단강이에요. 그쵸? 광야고 요단강이지. 그 요단강에 갈라진 마른 땅, 그 이스라엘 백성이 밟고 지나간 마른 땅, 그 열두 돌이 세워진 마른 땅이 아닌 거예요. 글로 들어가서 어디에? 애굽의 수치가 지나간 그 길갈로부터 시작인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많은 메시지를 이미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일이고, 이루어야 될 일이고, 우리가 끝까지 반드시 이루어야 될 일인 거예요. 근데 너무 감사한 건그 제사장들이 이걸 믿고 섰기만 했다라는 거예요. 백성들은 그냥 지나갔다는 거예요. 근데 발을 내 디뎠어야만 갈라졌어요. 말씀에 순종했어야만 갈라졌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갈라졌고요. 그 말씀을 함께 짊어진 그 사도들이 있었기 때문에 갈라졌어요. 있었고, 그리고 그 갈라진 곳에 그들이 서 있었기 때문에 모두가 다 건너갔어요. 끝까지 서 있었어요. 모두가 다 지나갈 때까지 서 있었어요. 그러면 그곳에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저와 여러분도 되셔야 하겠죠. 아멘. 할례 받지 않은 자가 그걸 맬수 있어요? 못 매요. 그렇죠? 길갈에서 아직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이 할례 받지만 언약궤를 맨 제사장은 그 제사장이 되어지고 할례 받은 자가 되어야 그 언약궤를 맵니다. 여러분, 요단강을 여는 그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사도라면 이 시대에 그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언제까지? 사람들이 다 건너갈 때까지. 아멘. 할렐루야. 한 명도 남김없이 건너갈 때까지. 그 많은 인원이 건너갈 때까지 이들이 이거를 맬때 절대 혼자로 맬수 없어요. 같이 메었어요. 같이 힘을 나누었어요. 그리고 그들의 어깨에 메었다는 건이 어깨의 의미가 뭐라 그러죠? 정사 권세. 그분이 우리의 다스리는 통치자, 정사와 권세가 되어진 자들이 그 언약궤를 맨 자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삼으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통치하는 제사장으로, 아니, 통치자로서, 우리 머리로서, 우리의 정사 권세로서 세워지지 않았다면 그 누구도 사람들을 건너가게 하는 제사장의 역할을 할 수가 없어요. 목사가 제사장이고 언약궤를 맨 자라고 사람들은 말하지만, 거기에 이 세대에서 지금 주님이 이 말세를 만나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합니다. 제사장이 어떤 제사장인가라는 거예요. 어떤 제사장? 바벨론에서 돌아온 제사장. 스가랴서 3장에
그 여호수아가 그 제사장이에요. 근데 그 여호수아에게 어떻게 해요? 옷을 벗기죠. 더러운 옷을 벗기죠. 더러운 옷을 반드시 벗겨줘야 돼요. 그리고 새 옷을 입혀요. 아름다운 옷을 입혀요. 거룩한 옷을 입혀요. 여러분, 그옷 입어야 합니다. 아멘. 우리는 그 옷으로 입는 이 삶이 광야의 삶인 거예요. 새롭게 함을 입는 삶인 거예요. 절대로 새로워져야 돼요. 애굽에 있었던 속성을 갖고는 절대 언약궤를 맨 제사장 될수 없어요. 시내산에서 뭐 레위지파에게 준 제사장이 아니에요. 이거 아셔야 돼요. 시내산에서 준 레위 제사장 중에서 만약에 골아갔다면 그는 죽었어요. 광야에서 죽었어요. 왜 죽었어요? 그들이 멸망을 당한 거 오늘 본문에서도 나오고 있죠. 우리 그럼 본문에서 하나하나 다시 한번 보면 모세에 속하여서 그들이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다고 하는데 엄밀하게 말하면 이거는 할례이기도 하고 침례라고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말하면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다는 얘기는 그들은 자기라는 것이 애굽에 종살이를 했던 죄 속성은 완전히 없는 상태에서 자기의 의지나 의도나 방법이나 자기의 어떤 그 경험된 노하우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은 갈 바를 알지 못했고, 그들은 모세를 통해서만 그 길을 갈수 있었고, 하나님의 말씀은 모세를 통해서 그들에게 전달되어졌고, 그들은 그 구름 기둥이 인도하는 대로 갔어요.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그의 은혜 가운데서 갔어요. 근데 그 구름 기둥은 홍해를 건넌 후에 나타나기 시작했지 그 이전에는 없었어요.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하늘로 올라가셔서 뭐가 됐어요? 우리의 은혜의 보호자가 되셨어요. 은혜의 보호자가 되시고 하나님의 중보가 되어 주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보로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의 그 모든 죄에서 사함 받는 것을 끊임없이 신원하시고 아 그것을 중보하시는 시작이 되어졌어요. 그래서 그게 구름 기둥이에요. 그게 은혜예요. 그 기둥은 언제까지 존재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 존재해요. 떠나지 않아요. 그런데 거기부터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그때부터 그들은 이제 가면서 끊임없는 불평과 불만이 일어나고 있어요. 모세에게 속해 있었고, 그들은 거기서 세례를 받았다고 표현한 할례를 받은, 진짜, 이제 진짜 할례를 뭐야? 애굽에서의 종살이 했던 옷을 벗는 거예요. 벗으면 없는 거예요. 없어야 되는 거예요. 죄의 사람은 없어야 되는 거예요. 사망의 노인 자체가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광야를 통과하면서 사망이 없어야 되는데, 노예 생활을 안 해야 되는데, 왜 죽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믿지 않았기 때문에. 무엇을? 하나님의 구원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감사한 건, 우리가 얼마나 많이 안 믿고, 얼마나 불신했는데, 아직도 안 죽고 살아있는 것이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런데 이걸 이제 영적으로 보면, 그들은 죽었지만, 그들이 낳은 자녀들이 또 죽었었어요. 그러니까 죄성으로 육체 사람으로 낳은 모든 것들은 다 소멸되어 버리고 완전히 끝나고 믿음 안에서 낳은 자녀들이 계속해서 그 길을 갔던 것처럼 우리의 더러운 옷이 벗겨지고 새로운 새 사람이 여기서 태어나기 시작합니다. 태어나고 자라나는 거예요. 정말 어저께 말한 것처럼 정말 피투성이고 이 배꼽에 이 탯줄도 띄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그걸 띄고 그다음에 씻기기 시작한 거예요. 씻기기 시작하고 강보에 싸기 시작한 거예요. 그 강보가 뭐예요? 세마포로 싸기 시작한 거예요. 세마포에 쌓여 있는데 이 아기는 자기가 쌓여 있는지 뭐 하는지도 모르고 자기가 지금 뭐 하고 있는지도 모르면서 가지만 가고 있는 거예요. 때로는 머물러 있었어요. 빨리 약속대로 갔으면 좋겠는데 때로는 머물러 있었어요. 때로는 갔고, 때로는 꽃밭을 만나기도 하고,
때로는 험한 계곡을 만나기도 했지만 그 길은 가는 길이었어요. 머물러 있어도 가는 길이었어요. 아멘, 아멘. 우리가 정말 주님이 어떤 때는 나타나시는 것 같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어떤 때는 아무 말도 안 하는 것 같고 속이 답답하게 그러고 있어서 정말 답답해요. 하지만 그 길도 여전히 가고 있는 길이에요. 끝난 길이 아니라 가고 있는 길 중에 있는 거예요. 첫 번째 그들이 뭘 했어요? 모세에게 속하여서 그 정말 홍해에서 세례를 받았으면 이제 애굽에서 완전히 나온 거고 다시 못 돌아가요. 다시 못 돌아가는데 이제 나왔으면 모세에게 속했으면 모세를 통해서 주는 말씀을 통해서 갈 수밖에 없고 구름 기둥이 인도하는 그거대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그 주가 되어져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의 중보가 되어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가고 있고 그 길을 바로 십자가로 열어놓으신 길이고 그 길을 가고 있는 거고 내가 가는 길이 아닌 거예요. 모세에게 속해서 간 것처럼 예수님 안에 속해서 가는 거예요. 그 안에서 불평불만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그분의 은혜 안에서 가는 거니까 그분이 인도하는 대로 가는 거니까 모세를 통해서 그들에게 말씀을 주고 만나를 주고 한 것처럼 반석에서 물을 내준 것처럼 그냥 우리에게 때를 따라 양식을 주고 때를 따라 마실 물을 주시면서 우리를 날마다 새롭게 만들어 가시고 그 길을 가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에게 나타난 것은 애굽에서 가져온 그거 발효되지 못한 무교병 그냥 갖고 왔어요. 무슨 말이에요? 뭔지 모르지만 일단 내가 거기서 하란 대로 말씀을 받은 걸 들고 온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 부활하셨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너희가 구원을 받는다. 그러니까 아 그런가? 어디부터 시작했어요? 유월절부터 시작한 거예요. 유월절에 그래서 그들을 발효되지 못한 무교병을 먹기 시작했고 어린 양의 피 바른 집에 들어가서 이제 준비하기 시작했어요. 준비해라. 무엇을 준비하냐? 허리에 터리띠를 찧어라. 그리고 지팡이를 가져라. 그리고 준비해라. 우리는 정말 예수님을 정말 준비해서 먹었습니까? 뭔지 모르고 그리고 십자가의 복음을 영접했죠. 그런데 거기서 나올 때부터 유월절 어린 양이 피바른 집에 있을 때부터 그들은 하나님께 속했고 모세에 속했어요. 아멘. 절대로 모세를 떠나서는 그들의 한 걸음도 걸을 수 없었어요. 아멘. 한 걸음도 걸을 수 없었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 앞에서는 선택할 여지가 있어요. 왜? 자기가 길을 아니까. 애굽 땅은 알아. 근데 광야로 들어가서는 길을 몰라. 갈 바를 몰라. 갈 바를 모르기 때문에도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께 속한 걸음을 걸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예수 믿고 나니까 앞에는 뭐가 막혀 있고 뒤에서는 쫓아오고 도대체 이거는 정말 이 길을 가야 되는가? 우리 홍해 건넜나요? 예수 믿는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홍해도 안 건너고 있어요. 홍해 건넜다고 생각하지 실상은 홍해도 안 건넜어요. 모세의 지팡이가 앞으로 내밀었어요. 그 모세의 지팡이가 어떻게 해서 세워진 지팡이에요? 출애굽기 3장을 보면 그 모세의 지팡이는 처음에는 뱀으로 변했던 지팡이였지만 그것이 나중에는 하나님의 능력의 지팡이로 바뀌어졌거든요. 그 지팡이를 내민 거예요. 우리 앞에 놓여있는 바다가 있어요. 이 세상에 권세가 있고요. 이 세상에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이 우리 길을 막는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런데 그때마다 두려워 떨고 원망하고 돌아갈까 돌아가자니 뒤에서 적이 쫓아오고 앞으로 가자니 막혀있고 어쩔 줄 모를 때 하나님의 말씀이 모세에게 뭐라고 임합니까? 왜 그러고 있느냐? 지팡이를 내밀어. 여러분 지팡이를 내미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지팡이가 뭐예요? 내가 내 힘을 의지하고 내 능력을 의지하고 내가 살았어요. 그걸로 내가 뭔가를 한다고 하면서 살았어요. 근데 그 지팡이는 보니까 뱀이야.
마귀에게 속해 있었고 마귀의 종노릇 하고 있었고 마귀가 준 것을 가지고 그것이 뭔가 능력인 줄 알고 그것이 뭔가 지혜인 줄 알고 그것이 뭔가 나를 행복하게 하는 건줄 알고 그걸 가지고 이거 없으면 안 되는 그 삶을 사는 거예요. 미디안에서 그 지팡이로 양떼를 치면서 산 모세를 생각해 보세요. 모세는 소망도 없었고, 그렇죠? 후회만 있었고, 내가 어쩌다 이 신세가 되었나. 외로웠고, 힘들고, 우리가 인생을 그렇게 살고 있진 않나요? 예수 믿기 전에는, 어떤 때는 왕궁에 있었던 모세 같았고, 근데 믿고 나니까 오히려 더 외롭고, 나를 이해하지 않고, 더 힘들어요. 그래서 뭔가 열심히 막 하는데 이게 기쁨과 즐거움이 안 되는 거야. 여러분, 호렙산에서 예수님 만나야 돼요. 예수님 만나야 돼요. 내 손이 문둥병이고 내가 잡은 지팡이가 뱀이라는 걸알 때까지 예수님 만나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거기서 변화되어야 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호렙산에서 예수님 만난 모세같이 아직 만나지 않은 자들이 너무나 많아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여전히 세상에 지팡이 들고 있고 여전히 문둥병에 손을 갖고 있고 여전히 소망이 없는 자로서 한 믿음, 그런 믿음을 갖고 있어요. 확실한 before after가 있어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을 만난. 그래서 이전에 내가 붙잡고 있었던 이 지팡이 버려야 돼요. 확실하게 버려야 돼요. 아멘. 그리고 주님의 말씀에 의해서 그 꼬리를 잡아서 그 지팡이가 완전히 하나님의 능력의 지팡이로 바뀐 것처럼 버리고 이제는 주님이 주신 새 지팡이를 잡아야 네, 되는데 그새 지팡이가 뭐예요? 능력의 이름 예수예요. 아멘. 아멘. 능력의 이름 예수가 여러분의 손에 잡힌 능력입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의 걸음을 지탱하게 하는 능력이고 아멘. 하나님의 살아계신 그 생명의 능력을 나타낼 수 있는 능력이에요. 내가 살면서 누구 앞에 가든 바로와 같은 사람에게 가든 하나님이 그 능력의 지팡이를 나타내라 그러면 예수의 이름으로 물이 변하여 피가 되라 그러면 되는 건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 그 피발은 집에 아직 들어가기 전에 우리에게 준 것이 예수의 이름인 거예요. 아멘. 모세가 그 피바른 집에 들어가기 전까지 그가 이미 능력의 지팡이를 가졌는데 예수님이 바로 그 지팡이를 이미 가졌고 그리고 그 지팡이에 의해서 바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나타낸 거예요. 아직 유월절 규례가 시작되지도 않았지만 이미 그 지팡이는 하나님의 손에 가진 바 되어졌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그 능력의 지팡이를 가지신 예수님 안에서 이미 일은 시작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믿고 나면 더 힘든 일이 일어나요. 그렇지만 이미 시작됐어요. 그리고 뭐예요? 이제 준비해라. 칠과 같이 어둠, 지금 있죠? 흑암의 재앙이 이 땅에 임해서 영적인 어둠이 칠과 같이 임했습니다. 그런데 그 어둠 속에서 우리는 뭘 준비해야 됐어요? 어린 양을 준비했어야 돼요. 양이 흠이 있나 없나 그 어린 양을 잡기 전에 헤아려 봐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정말 흠이 없는 거룩한 한 분, 나의 죄를 사해 줄수 있는 한 분, 이 노예의 삶에서 벗어나게 할수 있는 단한 분, 정결한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지신 한 분인 것을 여러분 발견하셔야 돼요. 아멘입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그걸 가르쳐 주고 있어. 왜 정말 다른 어떤 것이 나에게 구원을 줄수 있는 길이냐? 아니면 예수님 한 분만이 나에게 구원을 주신 단 하나의 길이 될 수밖에 없느냐? 여러분 발견하셔야 돼요. 그분만이 험도 티도 없는 죄 없는 거룩한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이 될수 있는 것이지. 그렇지 않은 자의 피 흘림은 우리에게 아무리 수백만이 피를 흘려도 구원이 될수 없어요. 죄 없는 피, 영원한 생명을 가진 피, 그 피밖에는 우리를 구원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시작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시작되고 나니 씀나물과 무교병만 먹어야 돼요. 아멘. 허리띠를 떼어야 돼요. 지팡이를 가져야 돼요. 근데 그 지팡이, 모세가 가진 지팡이 우리한테 다 주었어요. 그렇죠? 육체로 와서 뱀에 의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예수님이었지만 그는 부활하셔서 능력의 지팡이 되심이, 생명의 능력이 되심이 나타났고, 그것을, 그 말씀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피 바른 집에 들어간 자들에게 각각의 지팡이를 다 주었어요. 그 지팡이를 의지하고 길을 가도록 지팡이를 다 주었습니다. 그것이 예수 이름이에요. 그 이름을 가지고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모세에게 왜 주저하고 있고 왜 나한테 울부짖느냐? 지팡이를 앞으로 내밀어라. 예수님이 그 생명의 능력이 사망 권세를 이기고 생명의 부활을 하셨어요. 길을 여셨어요. 지팡이를 가지고 그 말씀을 의지해서 우리는 그 길을 건너는 물세례를 받는 거예요. 마른 땅을 건넜지만 죽은 거예요. 물에 수장된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에게 주신 그 세례라는 말, 어떻게 바꿔서 뭐 침례, 이거는 완전히 애굽에서의 삶은 종지부를 찍어야 되는 삶인 거예요. 그 다음부터 그들은 모세에게 속하여서 가야 되는 길인 거예요. 아멘. 그 길은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길이에요. 내가 연 것이 아니고요. 능력의 지팡이가 열어놓은 것이고, 모세에게 속했다는 것은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의 길이 열린 길을 걸은 거예요. 내가 혼자 걸은 게 아니라 같이 다그 말씀을 받은 자들이, 그 말씀을 믿는 자들이 같이 걸어가는데, 이 걸어간 자들 중에 오합지졸들이 다 섞여 있는 거예요. 잡족들도 섞여 있었어요. 근데 이들이 다 가면서 걸러지죠. 근데 그렇게 건넌 자들이 구름과 바다에 세례를 받았다는 것처럼 우리는 매일매일 그 은혜의 구름 아래에서 나는 없어져야 되는 거야. 광야의 길에 대해서 신명기 8장 2절 3절의 말씀이에요. 그쵸? 저들의 마음이 어떠한지, 저들이 믿는지 안 믿는지, 저들이 떡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지, 그것을 알도록 그 길을 허락했다는 거예요. 매일매일이 그 말씀에 의지해서 살도록 그 길이 허락된 거예요. 우리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받지만 정말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왜 묵상해야 되느냐 하면, 그 말씀을 묵상한다는 것이 어떤 성경 구절을 가지고 이 성경 구절 안에서 무슨 말씀을 하는 것인가, 이게 묵상의 의미가 아니에요. 뭘까요? 오늘 여기까지 말씀을 들었으면 묵상의 의미가 뭔지를 아셔야 되겠죠. 지금 내가 그 은혜 아래 있는 것을 경험하는 묵상이에요. 깨닫는 묵상이에요. 그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가는 자가 되어졌다는 것을 깨달아 아는 묵상인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속에서 뭐를 깨달아야 돼요? 예수님이 나의 삶의 구원의 길을 여신 것을 발견하는 게 묵상의 목적이에요. 성경 안에 써진 게 무슨 뜻이냐, 이게 무슨 말을 하고 있느냐, 그것을 내가 외워서 그것을 많이 아는 자가 되어지도록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그 묵상은 예수님의 은혜를 깨달아 아는 묵상. 나라는 존재의 현재 위치를 깨달아 아는 묵상. 내가 어떤 은혜를 받은 자인지를 아는 묵상. 내가 가는 길이 무슨 길인지를 아는 묵상. 나의 목적지가 어디인지를 아는 묵상. 그러니까 말씀을 묵상하면 힘이 나야 되는 거예요. 지금이 어떠한 상황일지라도 주님이 아무것도 말하지 않고 그냥 그 자리에 머물고 있는 것 같을지라도 그 묵상 속에서 나는 가고 있어. 나는 은혜 아래 있어. 나는 그분과 함께 있어. 그것도 그분의 보호 안에, 그분의 이끌림 안에,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그분은 나를 이미 이끌어 내셨고, 죄와 사망에서 나를 이끌어 냈고, 그분은 나의 통치자로서 나는 그분 안에 지금 가고 있어. 그걸 발견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속에서 주권의
믿음도 발견하는 것이고 말씀대로 그대로 행해야 되는 것도 발견하는 것이고 나라는 존재가 그분 앞에 어떤 존재를 백부장처럼 그렇게 고백하는 것도 이루어지는 것이고 주님 말씀만 하시옵소서 내가 순종하겠나이다. 뭐요? 말씀만 하시옵소서 내가 가겠나이다. 한 걸음 한 걸음 가겠나이다. 그거 아니에요? 묵상은 그걸 위해서 하는 게 묵상이에요. 성경을 내가 얼만큼 딸딸딸딸 외운거가 아니라 말씀이 내 안에서 얼만큼 생각이 나고 지식으로 얼만큼 아느냐가 아니라 지식 알면 뭐예요? 내게 생명이 아닌데. 그러니까 매일 은혜를 발견하는 게 묵상이어야 돼요. 매일 그분의 사랑이 지금 나와 함께하고 있는 걸 깨달아 아는 게 묵상이어야 돼요. 아니 내가 지금 그분의 은혜 아래 있고 그분의 사랑 안에 있고 그분의 돌보심 안에 있고 그분의 보호하심 안에 있고 그분의 이끌림 안에 있는데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니까 자꾸 딴 데 보는 거고 딴짓 하는 거예요. 다른 길이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이 십자가 길을 벗어나서는 죽음. 그냥 헤매다 죽는 거예요. 이 세상에 예수님을 모르는 많은 사람들은 광야에서 헤매다 다 죽어가고 있죠. 기억하세요. 나는 끝났어. 아멘. 죽었어. 애굽의 죄의 사람은 죽었어. 아멘. 나는 모세에게 속한 것처럼 예수님께 속했어. 예수님의 은혜 아래 살고 있고 예수님의 그 말씀으로 나는 이미 바다에서 수장되었고 나는 이제 그 말씀에 의지해서 그분의 이끌림을 받아서 그냥 가는 거야. 매일을 그냥 가는 거예요. 아멘. 믿음의 발걸음을 뛰어서 가는 거고 아멘. 그분이 인도하심을 따라 가는 거예요. 아멘. 길을 모르지만 가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보이지만 나를 인도하시옵소서. 아멘. 말씀만 하시옵소서. 아멘. 가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이 세례가 끝난 게 아니라 언제까지 이 세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 받아야 되는 거예요. 중간에 옆으로 빠져나가는 거 허락 안 돼요. 철저하게 육의 사람이 죽어지고 철저하게 말씀에 순복되어지는 길이 우리의 믿음의 길이에요. 그게 십자가를 지고 가는 길인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가는 동안에 다 같이 신령한 양식이 만나 말씀을 주셨어요. 매일 말씀을 얼만큼 줬어요? 한 오멜. 그 한 오멜이 보니까 에바 10분의 1인데 보니 레스기 5장 11절에 아 속죄 제물이에요. 날마다 나에게 주는 말씀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속죄 제물로 드려주셨다는 걸 주는 말씀인 거야. 그거 먹고 나는 죄사함 받았다. 아멘. 나는 아멘. 주님 안에서 새롭게 되었다. 아멘.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아멘.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다. 이거 매일 먹고 매일 깨달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아멘. 매일 그 생명으로 살아 일어나는 자가 아멘. 만나를 먹은 자입니다. 아멘. 하늘에서 내리는 떡을 먹은 사람도 다 죽었지만 내가 너에게 주는 떡은 그렇지 아니하니 이 떡은 영생하도록 있는 떡이라. 썩을 것을 구하지 마라. 썩지 않을 것을 구해라. 이 요한복음 6장에 그 오병이의 이적을 일으키고 하신 말씀이죠. 자, 우리 믿음을 지금 아주 정리를 해주시는 것 같아요. 완전히 주 안에서 여러분 매일 딱 한 오멜만큼의 만남만 주셨어요. 매일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속죄제물이라는 거를 매일매일 여러분한테 각인을 시키면서 먹고 그 생명을 오늘도 가진 자로서 살아야 돼요. 말씀을 뭘 듣고 뭘 먹는 거예요. 말씀 깨달았다고 여러분 와 내가 깨달았어. 뭘 깨달았는데? 아 뭐 이거는 뭘 말하고 이거는 뭘 말하고.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나의 속죄 제물인 걸 깨달아 아는 말씀을 먹었을 때 제대로 먹은 거예요. 아멘. 이 모든 성경에 기록된 말씀들이 다 그분이 속죄 제물이 되신 걸 말하고 있고 그 속죄 제물을 너에게 주어서 네가 거룩함을 입었다. 네가 그 생명을 받았다는 걸 끊임없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생명을 먹고 그 생명을 가지고 끝까지 영원한 생명의 나라로 들어가기 위해서 지금 걸음을 걷고 있다는 걸 가르쳐 주는 것이 매일의 만나를 먹는 거예요.
이거 믿지 않는 자들이 안식일 날은 가지 마. 그 전날에 두 배를 거둬들여라고 말했는데 안 들었어. 안 믿었어요. 주님이 어떤 때는 말씀을 그걸 이렇게 묵상을 못하는 날이 있거든요. 그죠? 바빠서 말씀 묵상 못하는 날. 특별히 주일날 기도, 저는 그 기도 채우지를 못하는, 너무나 바쁜 거예요. 왜 성도와 교제하다 보면 시간 다 가버리거든. 그때 하나님이 넌 죽어 그러니까 하지 않는 거지.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나한테 끊임없이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살도록 부어주세요. 인식은 그분 아래 있다는 인식만 하면 돼요. 그분의 보호 안에 있고, 그분의 돌보심 안에 있고, 그분이 나에게 모든 것을,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이 내 주가 되었다는 걸 그냥 인정하고, 그것이 신명기 6장 4절의 말씀이에요. 세마. 들어라. 이스라엘아. 전능하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그는 단한분 유일하신 여호와. 나의 구원이다. 이 신앙이 철저하게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그 신앙이 없으니까 그 다음에 뭐 했어요? 물을 먹을 때도 불평불만을 해서 말의 쓴물 발견했으면, 도대체 이 땅에서 마실 물이 없음을 발견했으면, 주여 내가 마실 물이 없나이다. 주여 내게 생수를 주시옵소서 구했어야 되는데, 예수 믿고 나서 얼마나 궁시렁이 됩니까? 도대체 뭔 말인지도 모르겠고, 뭐 성경을 봐도 뭔 말인지 모르겠고, 내가 일어난 상황이 뭔지도 모르겠고, 그냥 모두가 컬컬하고 힘만 들고 불평불만합니다. 그런데 주님께 구하라 이거예요. 불평불만하지 말고 구하라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뭘 훈련시켜요? 무조건 구하라 훈련이에요. 무조건 부르짖어라 훈련이에요. 무조건 그분만을 찾아라. 그분을 구하라. 그분께 찾고 구하고 두드리고 그거 하라. 그거 훈련이에요. 쓴물 만나? 구하세요. 두드리세요. 엘리사, 그 엘리야가 승천하는 거 보고 그 겉옷을 가지고 요단강을 건너서 오니까 여리고에 있는 사람들이 물이 써서 독이 있나이다. 마실 수가 없나이다. 그래? 그거 가져와. 뭘 가져와요? 소금. 이거 뭐예요? 소금 언약이잖아. 하나님이 이미 주신 십자가의 그 복음의 소금 언약 갖다가 뿌리니까 독이 사라진 거야. 내게 이 마라의 쓴물에서 발견된 건 독인 거예요. 내 안에 있는 독인 거예요. 우리 안에서 올라오는 이 독이 입에서는 어떻게 나와요? 쉬지 아니하는 악이고 죽이는 독이에요. 쉬지 아니하는 악이 올라오고 나른 사람을 나도 죽이고 딴 사람도 죽이는 독이 올라와요. 여기에 뭐가 뿌려져야 돼요? 소금 언약이 뿌려져야 돼요. 그 말씀이 나를 지배해야 되고요. 한 나무 가지가 던져져야 돼요. 십자가가 내 아예 세워져야 돼요. 그 십자가의 말씀이 내게 세워지고 나는 심령에게 죽는 그 마음의 할례가 이루어져야 생수가 내 안에 쓴물만 들어있는 내이 뱃속이 단물이 되어져서 나를 마실 수 있는 물이 되어질 수 있게 하시는 거예요. 심령에 할례가 없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생명수는 내려오지 않아요. 말씀을 똑같이 들어도 똑같이 읽어도 이 말씀이 나에게 생명으로 오지 않아요. 내 지식으로 이걸 받으면 생명수가 안 돼요. 이마가 뭐예요? 예수님의 말씀과 그 이름으로 목베임을 받아서 할례를 받은 자에게 주어지는 인침인데, 이 인침은 내 생각을 완전히 하나님의 말씀이 지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 머리가 되어지고 내 보좌가 되어지고 나의 주권이 되어지고 그분이 나의 주가 되어져서 그분의 말씀이 내 생각을 지배해야 말씀이 내 마음으로 들어오는 거야. 근데 여기에 탁 막혀 있어. 죄가 막혀 있어. 죄의 생각이 막혀 있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심령에 들어오냐고요. 아유, 말씀을 받기는 받았는데 그 말씀이 여기 안 들어와요.
여기에 막혀있는데 어떻게 들어와요? 내 생각이 막혀있는데 어떻게 들어와요? 내 생각이 죄의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여기에 들어와요? 하나님 왜 나는 안 깨닫게 해주세요? 내가 안 깨닫게 해준 게 아니라 네가 아직도 그걸 붙잡고 있어서 그렇지. 네 생각이 그걸 지배하게끔 하기 때문에 그렇지. 말의 쓴물이 그냥 쓴물이 아니죠. 네 생각을 뭐가 지배하고 있니?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이미 다 이루셨다는데. 하나님 이미 나를 건져내셨는데, 애굽은 끝났는데, 종살이도 끝났는데, 사망 권세를 놓인 것도 끝났는데, 여전히 여기 생각에서는 나는 애굽에 있어. 나는 애굽에 있어. 그러고 있는 거잖아요. 그 마라의 쓴물이 반드시 소금 언약이 뿌려져야 되고, 하나님이 지정한 한 가지, 나무 가지가 던져져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그 복음이 나한테 던져져야 되는 거예요. 아멘. 여기에 그게 임하지 않으면 여러분 말씀 생명으로 안 와요. 지식으로 올라가서 여러분은 뭔가를 안다라고 하는 거지 죽지 않으면 시작이 없어요. 그들이 죽지 않음을 발견한 거예요. 건너고 나서 요단강을 건너서도 죽지 않은 걸 발견하는 거예요. 예수 믿고 나서 여러분 끊임없이 발견하는 건내 육체의 사람입니다. 육체의 정욕입니다. 분명히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에 한 말씀. 너의 그 옛사람, 옛 구습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새 사람을 입으라. 뭘 따라? 하나님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새 사람을 입어라. 의와 진리의 말씀으로 새 사람을 입어라. 거룩한 말씀으로 새 사람을 입어라. 그래야 먹을 수 있고 마실 수 있는 거예요. 죽지 않고 먹을 수가 없어요. 이거 뽑아버리지 않고 먹을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그들에게 찾아온 건 뭐예요? 아말렉의 전쟁이에요. 그들이 다 같이 신령한 음료를 마셨고 그들이 다 같이 신령한 떡을 먹었어요. 그런데 4절에 이것이 곧 반석은 곧 그리스도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반석이 쳐서 쪼개지니까 거기서 물이 나온 것처럼 그분이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쳐서 쪼갰기 때문에 그 생명수가 나온 거예요. 그 보혈이 우리를 살리는 십자가의 복음의 말씀이 된 거예요. 생명수가 된 거예요. 살리는 영생의 말씀이 된 거예요. 매일매일 그것을 마셨어요. 아멘? 짐승도 마셨어요. 우리가 그거 먹고 살아 일어나야 되잖아요. 말씀은 말씀이고 나는 나고 반석 물 마시고도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영접했다고 하면서도 내거 버리지 못해서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끊임없이 애굽의 일을 생각해. 세상의 일을 생각해. 광야에서 여러분 어때요? 광야의 삶은? 그냥 주어진 장막에 그냥 자대 불기둥 아래서 자니 추위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고 구름기둥 아래 자니 뜨거운 햇빛을 의지할 필요가 없는데 광야를 살면서 뭔가를 준비하고 뭔가를 해야 된다고 하작하작하작하고 살아요. 우리의 인생의 삶은 그냥 나그네 삶입니다. 집 짓느라고 애쓰고, 이 땅에서 이 땅의 것을 쌓느라고 애쓰고, 이 땅의 것을 채우느라고 애쓰고, 돈 모아가지고, 돈 모여있는 것에 그냥 기분이 좋아서, 흐뭇하지만 그돈 하나도 쓰지도 못하고 죽어요. 제가 아는 어떤 분이 그랬어요. 너무 열심히 일하고 돈 벌었다가, 완전히 그 스트레스에 죽었고, 또돈 모아서 그 돈을 보면서 기뻐서 만족하면서 자랑하면서 살다가 치매 걸리니까 그 돈이 어디 갔는지 있는지 아무것도 몰라요. 네게 유익하겠느냐? 그돈 쌓아놓고 나한테 자랑 얼마나 했는지 몰라요. 자기도 안 쓰고 남에게 베풀지도 않고 그냥 쌓아놓고 좋아해. 그런데 치매 딱 걸려버리니까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쌓고 쌓고 뭔가를 열심히 쌓아도 여러분 지금 한순간에 기억력 사라지면 아무것도 기억 못해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냥
뭘 쌓았고, 뭐를 공로를 했고, 내가 뭘 똑똑하니, 뭘 아니, 하나님이 이 총명 딱 걷어가 버리면 어디에 나와요? 다니엘서 4장에 느부갓네살이 그 화려함에 스스로가 만족하고 취했지만 총명이 사라진 그 순간에 그는 짐승과 같이 되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그 총명이 돌아오니까 다시 그 영광이 돌아왔는데 그것이 이전보다 더 컸어요. 그걸 왜 느부갓네살에게 경험시켰어요? 네가 가진 권세, 네가 가진 영광, 내가 너한테 준 거야. 고레스 왕에게도 그 얘기 똑같이 하시잖아요. 우리 사는 이 땅에 나의 삶을 이끄시고, 나에게 필요한 지혜를 주시고, 나에게 육체 건강도 주시고, 나에게 모든 것들을 공급하시고, 인도하시는 그것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다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일을 하도록 주시는 거예요. 그들이 애굽에서 다 끌고 나온 거다 뭐에서 썼어요? 성전 짓는 데 썼어요. 여러분에게 준 모든 거 성전 짓는 데 쓰는 거예요. 교회 갔다가 다 헌금해서 교회 쌓아놓는 거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성전 짓는 게 영혼 살리는 일이에요.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우는 데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헌금을 교회에 내는 이유가 뭐예요? 그 일을 하라고 주는 거니까 목사가 그거 잘 써야 되는 거예요. 이돈 잘못 쓰면 목사가 죽고 헌금 낸 사람들도 아무 의미가 없어져요. 그걸 레위기에서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재물을 드렸는데 그 재물을 잘못 제사장들이 관리했을 땐그 드린 재물이 효력이 없어져요. 그래서 여러분 헌금 아무데나 하면 안 돼요. 기껏 헌금했는데 그게 아무 소용이 없이 마귀에게 밥 준게 되어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교회에다 헌금을 했는데 목사가 마귀 짓을 하는 사람이었어. 나는 그거를 구별하지 못했는데 그가 의의 일꾼인 줄 알았는데 의의 일꾼이 아닌 거예요. 거기다 헌금 열심히 냈는데 그돈 가지고 그가 하나님의 일을 쓴게 아니고 다른 데 써버리면 누구에게 헌금한 거예요? 마귀에게 헌금한 거예요. 아무데나 헌금하면 안 돼요. 정말 바르게 쓰는 그곳에 헌금해야 되는 거예요. 10일은 절대로 네가 다니는 교회 해야 된다. 라고 말해서 절대로 거기다 해야 된대. 근데 여러분, 10의 1을 다른데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 교회 해야 되는 건 맞는데, 그 교회가 그걸 잘 관리해야 되는 거예요. 10의 1 제사장에게 드린 건 맞았어요. 그죠? 레위지파에게 드린 건 맞았어요. 그 제사, 곳간에 다, 성전에 있는 방에 그거를 다 받아서 준비하는 방이 있는 거, 90개의 방이 있는 거, 우리 에스겔서에 나오는 거 아시죠? 방을 지어서 거기에다 다 뒀지만, 이거는 레위지파, 제사장이 먹고 레위지파가 먹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들이 거룩한 공회로 모일 때마다 그들에게 그것을 줬어야 돼요. 고아와 가부들에게 줬어야 돼요. 언제 그 일이나요? 장막 쩔때 그거를 가지고 다 같이 논아 먹거든요. 같이 먹는 거예요. 같이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헌금은 하나님의 성전에 곳간에 쌓는 거 맞아요. 근데 곳간에 쌓되 이 곳간에 쌓은 이 모든 양식들이 고아와 과부와 굶주린 자들에게 나눠 주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말씀을 주고, 여러분에게 물질을 주고, 이거 다 성전을 세우기 위해서, 거룩한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10의 1도 한번안 드렸죠. 다한번 드린 줄 알아요. 매월 한 번. 아니면 뭐 매주 한 번. 그게 아니고요. 3년에 한 번씩 또 드렸어요. 이거는 누굴 위해서 드렸어요? 고아와 과부와 백성들을 위해서. 이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0일에 한 번? 아니에요. 근데 그한번더 드리기가 아까워가지고 나의 인생의 삶이 이 모든 것이 바로 광야를 가고 여정을 가고 있고 가나안을 향해서 가는데 같이 가는 거기 때문에 같이 가는 모든 사람들이 같이 먹고 같이 배부르고 같이 즐거워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나누어야 돼요. 그러니까 곡식을 방마다 쌓아놓아야 돼요. 요셉이 쌓아놓았던 걸 풀었던 때가 왔던 것처럼 여러분에게 주님이 지금 방마다 채우게 하지만 이걸 풀어서 나누어줄 때가 온다는 거예요. 나 혼자 가서
나 혼자 잘났다고 막 푸는 게 아니라 어디서 모으고 어디서 풀어요? 함께 성전에 모으고 함께 그걸 푸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다 갖다 쌓고 예수님 안에 있는 방에 쌓고 예수님 안에 있는 그 보화들을 우리가 다 가지고 나중에는 푸는 자가 되는 거예요. 보내심을 받아서.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당연히 성전에 쌓는 건 맞는데 그 성전이 예수님 예루살렘인 거예요. 그 예루살렘에 우리 눈앞에 보여지는 예루살렘이 바로 눈에 보이는 교회인데 이 교회가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여야 되는 거예요. 이런데 너무나 잘못 가르침을 받아서 잘못된 걸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모양을 가졌다고 교회가 아니고 목사라는 타이틀을 가졌다고 목사가 아니라 잘 분별하셔서 여러분의 헌금도 헛되지 않게 쓰시기를 축원합니다. 다수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은 일을 해서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죠. 여러분, 정말 그 많은 사람들이 그 힘들고 고통하는 그 길에서 정말 싫으니까 불만을 한 거예요. 싫으니까. 근데 아말렉과의 전쟁을 만났을 때 물론 싫죠. 근데 아말렉의 전쟁은 함께하는 전쟁이었던 것을 우리에게 출애굽기 17장이 보여주고 있어요. 여호수아는 군대장으로서 나갔어요. 싸웠어요. 그렇지만 그 뒤에서 모세는 주님 앞에 팔을 들고 기도했어야만 했어요. 이게 완전히 주님 앞에 맡겨진 자세예요. 이게 내리면 전쟁이 지고, 이게 올리면 전쟁이 이긴 거는 기도는 쉬지 말아야 우리의 영적 전쟁을 하는 우리의 삶 속에서 기도는 쉬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팔이 아파. 그러니까 이팔안 내려오게 아론과 훌이 옆에서 받친 건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제가 주의종으로 이 하우스 오브 지저스의 목회자로 있지만 저 혼자서 할수 있어요? 할수 없어요. 여러분을 주신 거예요. 함께 동역하도록.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것만 합니까? 기도도 합니까? 말씀을 통해서 영적 전쟁이 이루어지도록 각자에게 영적 전쟁을 어떻게 치러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는 게 여호수아가 나가 전쟁하는 거예요. 하지만 이 여호수아는 누구를 의지해서 나가 싸우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해서 나가 싸우는 거예요. 근데 여호와 하나님이 일하시는 건 맞지만 함께 해야 되는 거예요. 함께. 그러니까 기도하는 자가 반드시 교회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의 그 전쟁에서 우리 모두가 승리하도록 기도해야 되는데 그것이 우리 하우스 오브 지저스의 모든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해야 되고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목사는 교회 안에서 가만히 있으니까 저는 세상에 가서 돈 버느라고 헤덕거리고 고생 안 하고 앉아서 주는 봉급 받아서 따박따박 편안하게 살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아요. 근데 실제로 영적전쟁은 여러분들이 나가서 다 하는 것 같으니까 세상에서. 근데 실제로 영적전쟁은 목회자가 엄청나게 합니다. 방에 있지만 정말 교회에 있어서 일안 하고 있는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성도 수만큼 전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전쟁을 같이 기도로 싸우면서 하고 있는 거예요. 뒤에서 기도로 지원하면서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회자가 있고 없고가 그 기도가 있고 없고가 여러분에게 얼마만큼 방패를 치고 있고 얼마만큼 힘을 주고 있는지를 아셔야 합니다. 이런 진리가 성경 속에 다 숨어 있다는 거예요. 그냥 목회자를 향해서 이거 하면 안 돼요. 절대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그를 세운 건 누구를 위해서 세운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세웠는데 그 뜻이 뭐냐? 여러분이 영적 전쟁에서 다 이기고 여러분이 그 영생에 이르는 그 일을 위해서 목회자를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목회자 축복해야 되고요. 목회자에서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기도할 자, 나를 위해서 영생의 말씀을 줄 자, 목회자이기 때문에 목회자가 바로 서지 않으면
곧 교회가 무너지는 것이고, 교회가 무너지면 내가 무너지는 거야. 아, 이 교회 아니면 딴 교회 가면 되지. 그런 생각하면 안 돼요. 목사가 나를 알아주고 안 알아주고 전혀 여러분 개의치 마셔야 돼요. 목사가 나를 사랑하는 것 같으면 이 교회에 있고, 목사가 나를 사랑 안 하는 것 같고 저 사람은 사랑하는 것 같아 그러면 딴 교회를 가는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보내서 함께 지으라고 보냈으면 그곳이 내가 보낸 곳이고, 내가 보내어져서 그곳에서 함께 그 일을 해야 하는 것이고, 거기서 목사가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칭찬을 하든 안 하든 나는 내가 맡은 일을 하면 되는 거예요. 내게 맡겨진 일은 그 목회자를 바르게 세우는 일에 기도로 지원해야 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가진 모든 것, 주님이 감동 주시는 대로 그것을 드려지는 것이고, 그것을 드려졌을 때 그것을 잘 관리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진정한 교회가 어디예요? 단 하나의 교회 예수님이거든요. 그러니까 단 하나의 예수님이 온전한 교회고, 그 단의 온전한 예수님을 교회로, 머리로 모신 교회가 진정한 교회인 거예요. 그러니까 진정한 교회에다가 쌓아야 돼요. 그렇죠? 그걸 다른 말로 천국에 쌓는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의 교회에 쌓지 않고 우리 하우스 오브 지저스에 헌금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기에 지금 같이 예배를 안 드리지만, 유튜브로 드리지만, 그런 분들 다 우리하고 하나로 주님이 붙이신 분 맞죠? 함께 가는 분이에요. 언젠간 만나게 하시겠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은 쓰시는 거예요. 눈에 보이건 안 보이건 하나님은 그들을 교육하시고 생명을 주시고 세우시고 양육하시고 그리고 세상 가운데서 쓰시는 겁니다. 주 안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모든 일을 우리의 본보기로서 본보기가 되어서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증거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함이라고 오늘 6절에 말합니다. 본문 6절에 그들이 악을 증거한 것 같이 악을 즐겨하지 않도록 본보기로 주었어요. 그러니까 고라자손 같이 하면 안 돼요. 미리암 같이 하면 안 돼요. 즐거 찬양하다가 그 다음에는 다른 사람이 구수여인 취했다고 모세를 비난했. 모세가 어떤 사람인데? 모세를 어떤 사람으로 하나님이 세웠는데 그를 비난하냐 이거죠. 왜? 모세를 비난하면 하나님을 비난하는 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목회자가 어디 목회자한테 감히 목회자가 잘못을 했어도 여러분 목회자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말하면 안 돼요. 기도하시면 돼요. 하나님이 치리하세요. 아멘. 이제 이 신약 시대는 똑같이 목회자뿐만이 아니라 우리 각 사람이 예수님이 주인이고, 각 사람의 머리가 예수님이고, 각 사람이 예수님 안에 있는 예수죠. 작은 예수. 그러니까 그 사람들 우리 비난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허물이 보이면 기도해 주는 것뿐이에요. 그들 마음에 어떤 사람은 음행하다가 발람의 그 교훈을 따라서 음행하다가 그들이 2만 3천 명이나 죽었어요. 비느하스가 칼을 꽂을 때까지 이 전염병에 의해서 죽었어요. 여러분, 정말 절대로 우리 안에 음행의 전염병은 잊지 않게 죽어야 돼요. 여기가 하나님의 장막이라면. 그죠? 지체가 다 있고, 또 우리가 예수님의 몸의 지체로서 한 몸이고, 이게 교회라면, 여기서 음행에 있으면 그 반드시 쳐서 오직 예수님만이 높임을 받아야 돼요. 어떤 사람도 높임을 받으면 안 돼요. 어떤 우상도 있으면 안 돼요. 내 마음에 그 어떤 것도 있지 않고 예수님이 주인이 되셔야 돼요. 우리 교회도 예수님이 주인이 되어야 돼요. 우리의 모임 속에서도 예수님이 주인이 되셔야 돼요. 그들이 이와 같이 음행하다가 2만 3천 명이 죽었어요. 또그 다음에 식량 때문에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 물려서 죽었어요. 고기와 부추 먹고 싶어 하다가 뱀에 물려 죽었어요. 그래도 주님의 긍휼은 노뱀을 달아서 장대에 단 노뱀을 보는 자마다 살게 해주셨어요. 정말 우리의 인생의 삶에 주님을 원망하는 나에게도
회개할 기회를 주시고 십자가를 보게 하시니 감사한 겁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가 얼마나 많은 불평불만했고 얼마나 그분을 의심했고 그분을 시험했고 그를 시편 78편 16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을 보니 시험했고 대적했고 하나님을 시험했고 하나님을 대적했고 하나님을 의심했고 이게 우리가 하는 짓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뭘 먹을까?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뭘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 안에서 여러분 정말 주님 안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믿고 순종하며 가는 겁니다. 아멘? 그냥 가는 거예요. 그분이 가면서 걸을 거 다 거르고 벗길 거 다 벗기시고 입힐 거 다 입히시고 거룩한 신부로 우리를 날마다 빚으십니다. 양육하시고 생각을 바꾸시고 마음을 바꾸시고 삶의 그 습관을 바꾸시고 옛사람과 옛 구습을 다 버리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말씀만을 가지고 걷게 하십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전 큐빅, 그 제사장이 앞서가는 것을 보게 하기 전에 그들에게 한 것이 뭐였어요? 성결하라. 성결하라. 그리고 준비하라. 무슨 준비? 요단강 건너갈 준비. 여러분 지금 바로 그때입니다. 많은 힘든 여정들 여러분이 했어요. 거기서 넘어지기도 하고 불평하기도 하고 많이 했지만 그러면서도 우여곡절 끝에 죽은 사람도 있고 떨어져 나간 사람도 있고 많은 일이 있었지만 이제 요단강 건너는 그 문턱에 우리가 있어요. 말세를 만난 자인 거예요. 그럼 우리가 뭘 해야 되는 거야? 성결하라.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을 씻고 성결하고 준비하셔야 돼요. 마음가짐 준비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뭐 해야 되는 거야? 2000 큐빅 떨어져서 앞서가는 사람, 제사장들이 그 언약궤를 메고 앞서가는 사람들 그 뒤를 따라서 우리가 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신 길이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져서 우리는 그분이 가신 길을 따라가야 되고 사도들이 그 뒤를 따라갔고 그 사도들이 간 길을 우리도 따라가야 되는 거고 그들이 어떻게 언약궤를 메고 갔는지 그거를 우리가 보고 정말 그것이 바른 길인지 아닌 길인지를 잘 분별하면서 그 뒤를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왜? 가는 길을 모르니까. 성경 잘 모르잖아요. 그냥 목회자 앞에다 둔 거예요. 그러니까 목회자가 얼마나 본이 되어야 돼요. 예수 바울은 나를 본받으라. 당당하게 말했어요. 근데 그의 인격을 본받으라고 한 것인 것 같으세요? 그들의 삶에서 어떻게 잠을 잤는지, 어떻게 밥을 먹었는지 습관을 본받으라 그런 거예요? 아니에요. 그가 믿음으로 어떤 길을 갔는지 정말 그걸 보고 본받으라는 거죠. 오직 그는 예수만 주로 모셨고 예수님만 자랑했고 십자가만을 알았고 그리고 십자가 외엔 다른 아무것도 유익하게 여기지 아니하면서 자기 생명을 조금 더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그 부활의 소망을 두고 그 길을 가는 것을 그들에게 보여줬고 가르쳤고 그들에게 또한 말하는 거예요. 그 길만이 구원의 길이다. 아멘. 그 길을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본받으라. 우리는 그 길을 따라가는 자예요. 그래서 영적 전쟁이 치열하게 일어나고 철병거가 눈앞에 있어도 약속의 말씀을 의지한 자는 다 건너갔어요. 약속의 말씀을 의지한 믿음의 사람만 건너갔어요. 그리고 땅을 정복했어요. 기업을 회복했어요. 하나님이 정한 그 나라, 그 땅을 정한 위치를 정확하게 주셨어요. 그 땅만 정복하면 돼요. 각자에게 기업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나누어 줬지만 혼자 그 땅을 차지하게 하지 않았어요. 함께 도우면서 차지하게 했고 그래서 이 요단강 동편에 땅을 가진 루벤 반지파 또 므낫세 반지파 그들은 다 건너가서 전쟁에 꼭 같이 참여하고 그 모든 땅이 온전히 회복될 때까지 집에 못 돌아갔어요. 병사는 자기를 돌아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전쟁을 싸우는 일이 전념하는 사람입니다. 나머지 사람들은 누가 지켰어요? 하나님이 지키셨어요. 아멘. 여러분, 전쟁에 풀려진 용사입니까? 아멘. 그리스도의 군사입니까? 아멘. 그러면 우리는 뭐예요? 사사로운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목적을 향해서 진군하며 싸움을 싸우셔야 돼요. 하나님이 구원하고자 작정한 영혼들을 다 추수할 때까지, 아멘. 그 땅을 다 정복할 때까지, 아멘. 싸우셔야 되는데 그 싸움이 정말 철병거를 가진 아주 그냥 강퍅하고 아주 완악하고 철저하게 무너져버린 그런 사람을 만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갈렙이 뭐라 그랬어요? 여호와가 나와 함께하기만 하신다면 내가 능히 취하리라.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여러분,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하면서 정말 우리가 함께 전쟁하면서 함께 가며 취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세우셔야 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누가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출애굽 한 그 순간부터, 내가 예수님을 믿기 시작한 그 순간부터 주님은 나를 한 번도 떠난 적이 없습니다. 내가 인식하든 못하든 그분은 나를 이끄셨고 나를 인도하셨고 나에게 필요한 것을 주셨고 채우셨고 부족함이 없었어요. 내가 욕심을 내서 그렇지. 그리고 우리는 끝까지 그 땅에 예루살렘이 성전이 세워질 때까지 전진 오직 말씀에 의지해야 돼요. 근데 문제는 솔로몬의 성전이 세워졌어도 다른 것과 짝해버리면 그냥 무너져버린다는 걸 아셔야 합니다.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여기서 에녹이 들려 올라간 것까지 우리 반드시 주님 앞에 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감당할 시험 외에는 우리에게 허락하지 않는다는 이 시험이 뭘 의미하는지 아시겠죠? 믿음으로 나아가는 일에 닥치는 일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뭐 하면 돼요? 불을 지지면 돼요. 찾으면 돼요. 구하라. 그러면 얻을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게 될 것이고, 두드려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 뭘 줬어요? 천국 열쇠. 내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고, 음부의 권세가 결단코 우리를 이기지 못하도록 우리는 예수님의 그 반석인 십자가 복음을 가진 자입니다. 아멘. 이 말씀 오늘 한번 끝나고 준 말씀이에요? 아니면 계속돼야 되는 말씀이에요? 네. 여기서 있었던 6번의 예배에 주신 말씀들은 우리가 앞으로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계속 여러분의 삶에서 여러분에게 지배되어져야 되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나는 왜 이래? 이거 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주님 어디 계신가? 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나는 이미 그분의 은혜 아래 있어요. 그분의 사랑 안에 있어요. 그분의 보호 아래 있어요. 그분의 이끌림 안에 있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할렐루야. 이 축복이 우리에게 앞으로 주어진 축복이 아니라 이미 주어진 축복입니다. 여러분, 이미 축복 받으셨습니다. 할렐루야. 축복 받으셨습니다. 해보세요. 나는 축복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아멘. 나는 거룩한 나라를 지어가기 위해서, 주님 안에서 이끌림을 받고 성령과 함께 사는 자다. 두려울 거 없다. 염려할 거 없다. 다 물러가. 물러가라. 주님 안에서 내가 새롭게 되어졌던 사실을 선포하며 가는 거예요. 아멘. 다 같이 감사로 주님 앞에 영광 돌리며 기도하시겠습니다.